잠깐 쉴 때는 편하죠. 네. 그 다음 동작이 되겠어? 네. 안 되겠죠. 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앞, 옆, 뒤로 한번 움직여 봅시다. 네. 자, 1단계 앞, 자, 옆, 뒤, 앞, 앞으로 방향 전환, 옆으로 방향 전환, 뒤로 방향 전환. 앞, 옆, 뒤, 아하, 뒤로 방향 전환 안 됐다. 앞, 옆, 뒤, 그렇죠. 앞, 아하. 앞. 아하. 이거 1단계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판단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해. 다시 앞. 옆. 뒤. 앞. 옆. 뒤.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네. 이게 제일 베스트라는 거예요. 스텝 네. 밟을 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걸 할 수 없거나, 아, 이걸 지금 뒤로 섣부르게 했다가는, 아, 앞이 너무 벼버리거나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고도 뒤로 갈 때가 많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오른발 앞에만 두고서 해보세요. 오른발 앞에다만 두고서. 그렇죠. 네. 오른발 앞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려고. 그렇죠. 공격적으로 계속 네.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거나 네. 뭐가 좀 확신이 있는 거죠? 네. 어, 그렇게만 두고. 타이밍? 네. 어, 잡아야죠. 아, 예. 어, 타이밍? 그렇지. 어, 이렇게. 타이밍? 네. 아, 지금부터 조심히 똑바로 봐요. 다시. 앞으로 타이밍? 그렇죠. 어, 타이밍? 그렇지. 앞으로 타이밍? 앞으로 타이밍. 앞으로 타이밍. 아, 아, 베스트가 아니라 가장 안 좋게 연습하는 거예요. 아, 네. 거기서 어떻게 스텝을 시간 배분을 아, 해서 네. 어, 중심 이동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역으로 어떻게 다시 왼발과 오른발에 대해서 중심 이동을 할 거냐. 네. 타이밍! 아니지. 아니지. 그건 이중 타이밍이지. 그렇게 타이밍을 잡았으면 그 다음 스텝이 나가야죠. 아, 다시 한번 타이밍 잡으면 안 되죠. 네. 오케이. 자, 다시. 어, 그렇죠. 네. 타이밍!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타이밍 잡았, 이렇게 타이밍 잡았으니 어쩔 수 없이 왼발로 중심 이동을 시켜서 가는 수밖에 없죠. 네. 타이밍! 그렇지. 천천히 타이밍. 그렇지. 타이밍. 그렇지. 계속 오른발 앞으로 타이밍. 네. 계속 오른발 앞으로 있어요, 그냥. 네. 어, 그냥 걔 있어, 있어. 지금도 있어. 어. 타이밍. 타이밍. 잡아야죠. 타이밍. 타이밍. 어, 그렇지. 이렇게. 타이밍 잡고서 왼발을 이렇게 뒤로 빼서 오게. 아, 뒤로, 뒤로. 예. 왼발을 뒤로 빼서. 타이밍. 어, 그렇게는 갈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어, 그렇게 스텝 발바라가 아니라 네네. 불리한 상황이다. 네. 어, 내가 이렇게 타이밍을 잡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그 선택밖에 못한다. 네. 타이밍. 아, 자꾸 두 번, 세 번 이중 타이밍 나오네. 타이밍. 타이밍, 그렇지. 어허, 다시 타이밍. 타이밍. 어, 그렇죠. 왼발 옮겨주죠. 네. 타이밍. 그렇죠. 타이밍. 타이밍. 왼발을 좀 들어가야 돼요. 왼발이 자꾸 안 들어가요. 왼발을 깊게 집어넣어봐요. 네. 타이밍 잡고. 어, 깊게 집어넣어주세요. 네. 타이밍 잡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 이동을 힘들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네. 어, 좀 불편한데요? 당연히 불편하죠. 아, 네. 어. 그렇죠. 자, 왜 중심 좀 편하게. 어,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예측했어. 어, 예측했어. 그렇죠. 다시 예측했다. 예측했다. 그렇지. 둘. 오케이. 다시 앞으로 예측했다. 그렇지. 그 왼발을 얼마큼 유연하게 뺄 거냔 말이야. 거기서 그 사람 스텝 리듬감이 아, 나오는 거라. 네네. 응? 그렇죠? 네. 어. 오, 불편하다 진짜. 불편하죠. 네. 당연히 역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불편하죠. 중심이 앞에 있다가 다시 뒤로 이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둘. 그렇죠? 어. 네. 둘. 둘. 그렇죠. 둘. 둘. 그렇죠. 둘. 둘. 그렇죠. 둘. 그렇죠. 오케이. 어?
조금 낫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맞는 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아, 이런 맥락이구나, 라는 정도까지 좀 머리로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네. 우리한테 좀 맞는 거를 좀 해볼 테니까, 왼발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왼발을 어디다 붙일 거냐. 따라해보겠습니다. 왼발을 어디다 붙일 거냐. 왼발을 어디다 붙일 거냐. 왼발을 얼마큼 붙일 거냐. 얼마나 붙일 거냐. 왼발을 얼마큼 붙일 거냐. 얼마큼 붙일 거냐. 얼마큼 붙일 거냐에 따라서, 이게 스텝, 그러니까 몸의 중심이 오른발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되는 시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봅시다. 준비! 네. 다리 넓게 벌리고, 이제 수평으로 벌지. 이렇게 하고, 왼발을 그 중앙선이 있죠, 중앙라인. 네. 그 중앙라인, 아니. 그 중앙라인 넘기지 마요. 네. 어? 네. 오케이. 준비. 그렇지. 됐어. 도. 그렇지. 둘. 오케이. 도. 도. 그렇지. 그렇게 임팩트 때 넘기지 말라는 거고요. 네. 임팩트 끝나고 와서 끌려도 됩니다. 아, 네. 임팩트 전에 가 있으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오케이. 톡. 네. 둘. 왼발 시작해. 자, 스매시. 왼발 시작해. 작게. 더 작게. 전만 찍어. 전만 찍어. 작게, 작게. 작게. 자, 톡.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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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시작해. 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둘. 둘. 왼발 시작해. 둘. 둘, 작게, 작게, 그렇지. 둘, 둘, 좋아. 그렇죠. 오케이. 이게 왼발 작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다시 리턴하는 데 있어서 거리적으로 어떤 손해가 없어요. 좀 작고, 네. 그 다음에 또 오른발까지 중심 운동을 좀 빨리 하고.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방향전환 아까 전에 했던 거 개념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중심 이동을 이제 예측을 할 거냐, 예측을 안 할 거냐, 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연습을 해봤잖아요. 네. 지금은 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방향전환 생각하지 말고, 왼발을 최대한 늦춰서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늦춰서. 네. 둘. 둘. 천천히. 둘. 잘했어요. 아까 했던 게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갔어요, 안 갔어요? 네. 그죠? 네. 이쪽으로 방향전환 못한 상황이죠? 둘. 이제 방향전환 했네요. 한 두 번 안 하다가. 그치. 이런 결만 봐도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결만 봐도 다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의식하지 말라고 했지만, 네. 네. 그게 최적화되어 있다면, 아, 나 이게 유리한 상황이야. 아, 요게 유리한 상황이야. 이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앞에도 치고 뒤로도 칠 수 있어. 아, 이건 체구선이 앞이 짧은데, 네. 앞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실어야겠다.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리듬 바뀌었어요. 좋아요. 네. 왼발 최대한 짧게. 네. 자, 빨리 이동시킨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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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톡. 그렇지. 그렇지. 톡. 아이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 왼발을 짧게 빠르게 좀 이동시키 이렇게 짧게 이렇게 이동시키면은 왼발을 이렇게 중심이 좀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일반적으로 좀 앞꿈치를 많이 쓰게 돼요. 오른발을 착지할 때 앞꿈치 좀 많이 쓰게 되고 네. 왼발을 좀 크게 이동시키면 뭐 좀 뒤꿈치를 또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중심 이동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오른발을 마지막에 뒤꿈치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중심 이동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오른발이 짧게. 그렇죠. 앞꿈치를 많이 쓰게 되죠. 앞꿈치 쓰게 되죠. 앞꿈치 잘 쓰는 스텝을 상급자에서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만큼 빨리 이동을 빨리 갔다 오는 거죠. 공이 빠르니까 이제 그렇게. 그렇죠. 네. 중심 이동을 막 크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뒤꿈치 네. 써버리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네. 왜 이게 쉴 거야?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배움터에서 이 앞꿈치 사용하는 게 많이 중요해. 네. 내가 크게 떨어졌으면 이럴 때. 뭐 중심 이동이 클 때. 그럴 때는 이제 뒤꿈치 많이 쓰는 네. 거. 저쪽 뒤쪽 같은 경우에도 뒤쪽 같은 경우도 그래도 센스가 있는 게 좀 감동한 게 있어. 사실 뭐냐면 저 뒤쪽으로 줬을 때 그때도 이렇게 중심 크게 해서 뒤꿈치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
그럼 원래 그렇게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네. 근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만 막아주려고 하는 거야. 네. 왜? 그쪽으로 오른발로 중심을 최대한 덜 주기 위해서. 왜? 더 리턴을 해야 되니까. 네. 뒤꿈치를 써서 아, 조버리지 않고 네. 이걸 막아두고 있더라고요. 아, 막아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 그렇지. 네. 그 다음 중심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나 사실 감동했어요. 어이구, 네. 센스 있네. 감사합니다. 그거 본인 다리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본인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아주 잘하신 거라 이거예요. 네. 슬라이딩 스팟이 안 키. 왼발로 따로따로, 왼발 오른발 따로따로. 슬라이딩 스팟이 안 키. 중심 올라가 있지 않기. 이거 하지 않기. 이거 하지 않기. 그거는 조금 현재 리듬보다 내가 늦었거나 할 때, 그럴 때 하는 거고. 그거 슬라이딩 스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슬라이스요? 슬라이딩 스텝. 슬라이드 스텝. 슬라이딩 스텝 하지 말고. 네. 슬라이스. 네. 아, 빨리 멈추라는 말씀이시죠? 중심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오른쪽에 다 줘버리는 거지. 아, 네. 이럴 때 내가 늦거나, 네. 현재 리듬보다 내가 뭔가 늦게 들어가서 그럴 때 나오거나, 아, 네. 아니면 마무리할 수 있을 때 나오거나, 뭐 그런 때 나오는 리듬이지. 오케이? 네. 아니면 파트너가 반대포를 봐주는 거에 좀 확실하게 좀 의존할 수 있다. 네. 그럴 때 이제 던지면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거기 던지면서 나올 수 있죠. 아. 파트너 반대를 잘 커버해준다고 하면. 네. 근데 지금은 뭐야? 나 혼자. 나 혼자. 네. 왼발 확실히 묶어둬요. 네. 한 번에 오른쪽으로 다 내주지 말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 왼발 묶어둬. 통. 좋아요. 잘했어요. 그런 걸 원한 거예요. 조금 더 유연해지면 좋겠네요. 응? 너무 잘했어요. 아하, 또 슬라이딩 스텝을 바뀌려고 한다. 하지 말라니까. 슬라이딩 하지 마요. 아까 전에 말했던 센스가 좋았다. 리턴하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중심을 던지지 않았다. 그거랑 약간 같은 맥락이야. 다리 형태로 한 거지만 몸을 자꾸 줘버리지 말란 말이야. 잠깐 칠 때는 편하죠. 그 다음 동작이 되겠어? 네. 안 되겠죠. 네. 무조건 지금 다음 동작을 생각하란 말이야. 네. 계속 어떻게 중심을? 가운데 있어요. 나눠 쓰고 있으라고. 네. 조금씩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만. 그래서 자꾸 조금씩만 쓰고 있으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쓰지 말란 말이야, 절대로. 파트너만 믿고 할 거면 그렇게 하고. 네. 아니면 한 방에 마무리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고. 네. 또는 볼에 늦었을 때, 그럴 때 그렇게 하고. 좋았습니다. 오케이.